이름은 일단 땡칠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나이가 14살이고 암컷이고 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010-5886-3150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요 강아지 견주분께서 지금 애타게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은 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분께서 의성군에서 강아지를 지금 잊어버렸다고 하셔갖고 정말 애타게 찾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그 강아지를 지금 찾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왔는데요.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키워갖고 지금 올해 14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에이지 중지 키웠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제 슬픔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강아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름은 일단 땡칠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나이가 14살이고 암컷이고 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원래 견주분께서 지인분인데 의성군의 원당이라고 이제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보시면은 읍에 그 이제 동네에 이제 어머니 댁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잠깐 이제 맡겨 놓은 상태에 이제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얘가 또 주인들 찾아간다고 원당에서 철파리까지 와서 지금 거기서 종족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얘가 지금 이제 실종이 됐고요. 현재 보시면은 믹스견이고 이름은 땡칠입니다. 그리고 현재 습성 자체가 사람을 짖거나 그렇진 않고 이제 길을 이제 낮추면서 경계는 하지만 물지는 않고 정말 온순하고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도 잘 무서워서 이제 견주분께서 차에도 챙겼나 싶어갖고 지금 여러 군데를 좀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누가 또 데리고 간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유기원으로 해서 지금 하여튼 너무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소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철파리예요. 원당이 어디냐면 원당리가 저쪽이에요. 저쪽. 예, 저쪽입니다. 저쪽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의성읍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왼쪽 편에 저쪽이 원당리인데 저기서 얘가 이제 걸어와서 이쪽 철파까지 와서 사거리를 건너서 이쪽 주변 여기가 지금 철파리 요 동네인데 요 동네에서 어르신 분들이 요 발발이 하나 요 땡칠이 같은 친구가 돌아다니는 걸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철파리 솔숲이라고 요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리가 안동이랑 의성하고 이제 지나는 경계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 동네라든지 혹은 저쪽 반대편이라든지 혹은 여기서 지금 뭐 봉양 요런 사이라든지 철파 쪽 요쪽 지금 일단 철파에서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어르신 분들이 작은 발바리가 지난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 보고 나서 요 이후에서 이제 종족을 감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혹시 의성에 계시거나 의성에 왔다가 뭐 이쪽 지역에 뭐 고향이신 분들은 이런 이제 철파 쪽에 계신 분이라든지 혹은 이쪽 의성 지역에서 지금 땡치를 보신 분이 계시면은 강아지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거나 혹은 해서 일단 요 강아지를 지금 찾는 게 정말 급선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매일 슬픔에 잠겨 있고 일도 안 잡히고 계속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주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요 땡칠이 14살이고요. 암컷 5kg. 8월 14일 날 원당에서 요쪽 철파 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믹스견이고 발바리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보실 거는 여러분들이 의성읍 쪽에서도 다시 또 절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쪽에 또 다니는 길이 그 주인분하고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다가
왔다가 뭐 어떤 분이 뭐 데려가는 부분 당연히 없겠지만은 와서 저쪽으로 해서 다시 원당이라든지 의성 읍쪽이라든지 혹은 뭐 봉양 쪽으로 길가 쪽으로 주인을 찾기 위해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성군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떠돌이견이라도 한번 봐보시고 작은 믹스견 발바리가 보이면은 이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디 위치에 있다 라고 하시면은 또 견지분께서도 예 조그만 사례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점을 참고를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름은 일단 땡칠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나이가 14살이고 암컷이고 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010-5886-3150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요 강아지 견주분께서 지금 애타게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은 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도 집에서 이제 뭐 있지만 한 번씩 얘가 이제 풀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참 잊어버린 마음이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한번 잊어버린 적도 있고 그 마음을 충분히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지인 견주분께서도 지금 애틋하게 지금 강아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애틋하게 예, 땡치리를 찾고 있습니다. 8월 14일 날 지금 실종이 됐고요. 그리고 14살이고요. 믹스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번호 010-5886-3150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것도 예, 손에 안 잡힌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가족 같은, 고, 지금, 아주 가족이죠, 예. 주인께서 애타게 지금, 땡치리를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철파 쪽이라든지, 원당, 의성 읍 쪽에 혹시나 차 타고 다니시거나, 혹은 뭐, 저녁에 산책을 하신다거나, 그러실 때, 떠돌이견이 있으시면은, 요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예,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마 다행히 뭐 혹시 차에 지금 주인분이 차도 무서워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차에 챙겨놓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쪽을 밤낮 드론도 띄워보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차에 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차에 칠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나 강아지 무리들한테 어울려서 있으면 다행인데, 또 이게, 또 강아지를 또 귀여워서 데리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요즘도 있고, 그리고 또 잡아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땡치리도 완전 그 저희 지인 견주분의 가족이에요. 그 애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살 될 때까지 진짜, 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의성군에 뭐 놀러 오신다거나 의성군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 걸어 뭐 산보를 하신다거나 차 타고 다니실 때 혹시나 이런 땡칠이 믹스견 이렇게 발바리견이 혹시라도 보이면은 이쪽으로 010-5886-3150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예, 작지만 또 사례를 한다고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주인분이 정말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다른 일도 못 하고 있고 지금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 계속 이쪽에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갖고 보셔서 빨리 이게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8월 14일날 지금 실종이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다들 좀 많은 관심과 신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